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의 임승관입니다. 12월 2일 수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확진자 발생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2월 2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44명이 증가한 총 7,517명입니다. 도내 19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경기도의 하루 144명 확진은 지난 11월 25일 연천군의 군인 확진자가 다수 포함되었던 11월 25일 하루 183명 이후에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부천시 순천향대학교 병원 관련된 3명, 광명시 소재 휘트니스 관련된 5명 등총 144명이고, 이중 해외 유입 관련은 2명입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30명으로 20.8%를 차지합니다.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는 27.7%인 40명입니다. 이 하루 40명은 지난 1월 이후 경기도 통계상 가장 최고로 높은 수치입니다.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일주일간 코로나19 검사자는 22,869명이며, 이중 83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검사자 대비 확진자 비율은 약 3.7%입니다. 지난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119명으로 그 전주 대비 42명이 증가했습니다. 현재까지 말씀드린 발생 역학 자료는 경기도의 코로나19 유행이 바로 꺾이지 않을 것을 예측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집중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도내 주요 확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 순천향대학교 병원 확진 관련 상황입니다. 지난 11월 28일 간호사 한 명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유행이 확인된 순천향대학교 부천 병원에서는 어제인 12월 1일에도 병원 직원 등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9명입니다. 그중 8명은 병원 직원이고 한 명은 직원의 가족입니다. 현재 직원과 입원 환자 등약 2,500명에 대하여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최초 확진자가 발생했던 9.2 병동을 코호트 격리 중입니다. 보건당국은 병원에 대해 심층 역학조사 및 위험 평가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추가 조치가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광명시 소재 피트니스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지난 11월 30일 피트니스 대표 회원 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12월 1일 야간반 회원 5명이 추가 확진을 받으면서 현재까지 경기도 집계 6명, 타시도를 포함하면 7명이 누적 확진을 받았습니다. 현재 피트니스 관련된 사람 63명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11월 2일부터 27일까지 해당 휘트니스 클럽 방문자에 대하여 검사하도록 안전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11월까지의 경기도 코로나19 통계를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첫 확진자가 도내에서 발생한 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기도에선 총 7,37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12월 1일 0시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대구시의 7,243명보다 많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숫자를 볼때 경기도는 55.64명으로 대구시, 서울시, 경상북도에 이어 네 번째 순위입니다. 월별 통계를 보면 2차 유행이 발생한 지난 8월에 1,771명으로 고점을 찍은 뒤 9월 1,076명, 10월 1,035명으로 다시 감소했었습니다. 하지만 3차 유행이 시작된 11월에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확연하여 한달 동안 1,932명이 확진되었고, 월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1,285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20대 1,227명, 그리고 60대 1,132명 순서입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을 대입하여 확인하면 달라집니다. 10세씩 구간을 나눈 연령대 비교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인 구간은 80대 이상 연령대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88.73명입니다.
두 번째는 60대 80.27명, 세 번째는 70대 75.36명입니다. 보시듯 고령층에서 1에서 3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사회가 가장 보호하고 싶은 고령층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복지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는 경기도 지역의 특성상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지만, 어찌되었든 우리의 방역활동이 계획한 대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월 1일 0시 기준 경기도의 사망자는 총 116명입니다. 주로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사망자가 많았습니다. 치명률은 60대 1.15%, 70대 6.09%, 80대 이상에서 19.58%로서 전국 사망 통계값과 유사합니다. 3차 유행이 조절될 때까지 고위험군 그리고 고위험 시설 보호하는데 사회가 더욱 전력해야 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병상 운용 현황입니다. 12월 2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6개 병원에 696개의 확진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고,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79.0%인 550병상입니다. 의료기관의 병실 운영 특성상 최대 가동률은 총 확보 병상의 90% 이하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유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도내 확보된 49개 병상 중 42개를 사용 중입니다. 최근 1주간 경기도에서 타시도로 중환자를 이송한 경우도 있었고, 또 반대로 타시도의 중환자를 도내 의료기관으로 전환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수도권의 중환자 치료 병상 여유가 전반적으로 충분치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경기도 제3호, 4호, 6호 생활치료센터에는 12월 1일 18시 기준 630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88.5%의 가동률이고 잔여 수용 가능 인원은 82명입니다.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1주간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총 452명으로 일평균 64명이었습니다. 퇴소자는 총 218명으로 일평균 31명입니다. 일평균 입소자가 퇴소자보다 약 33명 많은 상황이며 전주 대비 7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확진자 발생 증가 흐름이 계속된다면 병상 부족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실천뿐 아니라 추가적인 치료전 확보에 집중하고 전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도는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이천시 소재 국방어학원에 생활치료센터 한 곳을 추가 개소 예정입니다.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과 국군 의무사령부가 공동으로 의료 서비스 지원을 할 예정이고, 12월 5일 토요일 개소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충만이 온전한 해답은 아닙니다. 증상이 심한 환자, 고령자, 그리고 주요 기저질환자들은 실제 의료기관에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따라서 더 많은 의료기관의 병상 확보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의료원으로 대표되는 공공병원들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받아 소임을 다했지만, 병상과 인력 상황을 생각할 때 한계가 가깝습니다. 유행이 더 확산한다면 민간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의료 자원의 확보 의제가 무엇보다 절실한 이때, 도는 정부 그리고 의료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성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홈케어 시스템 운영 준비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치료센터와 의료기관의 병상을 확보하는 속도보다 확진자 증가 발생이 앞설 수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을 통해 필요한 의료자원을 주변 지자체와 공유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진 후 가정 대기자가 발생하면 이분들을 기관에 입소 혹은 의료기관에 입원할 때까지 며칠 동안 안전하게 관리할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도는 이미 지난 2차 유행 때 경기도 홈케어 시스템 운영단을 발족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3일까지 총 17일간 실제로 운영하였고, 총 181명의 가정 대기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던 성과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프로그램은 질병관리청이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정치료와는 좀 다른 일입니다. 일시적인 병상 부족으로 생활치료센터 입소 그리고 병원 입원이 지연될 때 그 공백 기간을 안전하게 메꾸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이 직접 하루 한 번 가정 대기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건강 상태 변화를 체크하고 생활의 어려운 점을 살피는 시스템입니다. 전문 의료인의 전화 상담을 통해 건강 상태의 위급성이 파악되면 우선 병상을 배정하여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가정대기 중 건강 악화를 대비합니다. 도는 이미 지난주부터 운영 준비에 들어갔고 현재 담당 요원이 모집 완료되어 교육 훈련 중입니다. 최종 리허설을 거쳐 12월 3일 오후부터는 서비스가 시작되도록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만 준비했던 프로그램이고 부족하지만 저희 경기도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정부와 타시도의 유행 대응도 돕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이라는 일념으로 홈케어 서비스 운영단에 참여해주시는 고마운 의료인분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지원해주신 경기도 한의사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12월 3일 2021년도 대학 수학능력평가를 치르게 됩니다. 경기도는 수능 응시생이 약 13만 명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합니다. 수험생 및 도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시험 당일 손 소독 및 마스크 착용을 꼭 지켜주시고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시험장 이동할 시에는 더욱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 및 이후 증상과 무관하게 수능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병원 수험장 그리고 격리자 시험장 등을 계속 확대 준비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험 전날 혹은 당일 증상이 발현한 경우에도 숨기지 마시고 보건당국에 즉각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의 가족 및 지인들께서는 시험 당일에 수험장 주변 밀집도를 최소화하여 가급적 자택에서 수험생들을 응원해 주시고 수험생들은 시험이 종료된 이후에 시내에서 모임을 갖지 말고 곧장 집으로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수능을 준비해왔던 수험생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이번 수능이 새로운 지역 감염의 빌미가 돼서도 안 됩니다. 수험생들의 학업 성취가 공정하게 평가되면서 또한 대규모 시험이 코로나19 방역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두 가지 목표가 동시에 달성되도록 도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